남남이야? 사실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해. 그냥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힘들었겠다. 안 힘들었는데? 조금씩 이제 계속 안 맞던 게 점점 커지고 그만큼 또 서로한테 표현을 안 하게 되고 지치고 했던 것들이 이제 그냥 사소한 거에서 아예 어긋나 버리는 게 되지 않았을까. 엄청 전화를 엄청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날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해서 그냥 그렇고 그냥 그만하자고 해가지고 뭔가 홧김에 끝나긴 했는데 잘 헤어졌다. 그냥 원래 내가 그럴 생각이었구나.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난 진짜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걸 집에만 계속 혼자 있으니까. 상담하면 되지. 책 읽고 중국어도 배워두면 좋잖아, 아빠 회사. 습관을 하나하나씩 만드는 연습 중이야. 너를 만날 때는 너만 있으면 된다 생각했었나 봐. 그래서 너가 없으니까 굉장히 내가 더 해야 될 게 많구나를 느껴서 막 이것저것 하고 싶어졌어. 공부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좋네 그래도. 그치. 너랑 만날 때 왜 몰랐을까 싶어. 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연락을 했을까? 솔직히 나는 궁금하긴 하거든?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는 조금 얘가 나랑 다시 잘해보려는 건가? 그런 생각을 오해를 사는 게 싫어서 그냥 연락을 안 해요. 근데 나는 조금 다른 게 내가 오해할까 봐, 스스로가 마음이 일렁일까 봐. 나는 항상 나만의 정해진 선을 그으면서 살려고 하는 편이잖아. 맞아, 선혼. 아니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우리가 아예 남남은 아니잖아. 남남이야? 응? 남남이야? 남이지 이제. 그런가? 사실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해. 그냥 지금은 괜찮은데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반 관계보다도 더 거리를 둬야 되는 거야? 그치, 일부러라도.